40% 하고 추가로 20% 84%에 129,000원인데 19,000원 70% 할인 플러스 20% 76% 할인 4-5개 사올 걸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이천아울렛 쇼핑 하울. 제가 며칠 전에 이천아울렛에 쇼핑을 다녀왔는데요, 또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인데요. 요거는 원래 65,000원인데 여기서 40% 할인해서 39,000원에다가 20% 더 할인을 받아서 31,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가격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그렇게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 학원을 아직 끊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며칠 이내로 끊어서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또 테니스 학원에 가려면 테니스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스커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요런 테니스 스커트 같은 거를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키 그냥 일반 매장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어렵고, 나이키 뭐 큰 매장에 가야 좀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테니스 전문 매장에 가야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스커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던지. 근데 아울렛에 갔는데 요게 딱 있지 뭐야? 딱 제가 찾던 요 스커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거를 나이키 공홈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 공홈에서는 10%밖에 할인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이키 또 아울렛에 가니까 무려 40% 하고 추가로 20%까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는 사실. 자, 요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옆에 보시면 요렇게 살짝 또 절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 요걸 또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레깅스처럼 들어가 있는데, 또 레깅스만 입으면 약간 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커트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 테니스 칠 때 약간 나플나플거리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커트를 하나 더 덧대준 트윈원 스타일의 스커트입니다. 원래 X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S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해서 왔고요. 자,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이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게 스몰 사이즈라서 그런지 저한테 허리가 살짝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남기는 해요. 그래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해. 내가 치킨을 한 마리 더 먹으면 되지. X스몰 사이즈였으면 조금 더 허리가 잘 맞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이게 또 공홈에 들어가니까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 그것도 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아울렛에는 화이트 컬러는 없어가지고 이제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또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홈에서 또 흰색도 사고 싶어요. 지금 이게 텐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편해. 쭉쭉 늘어나. 공홈에서도 10%밖에 할인 안 하는데 이천 아울렛에 가가지고 40% 플러스 20% 할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눈여겨보셔라.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어떤 거 같나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번에도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는 무려 원래 119,000원인데 84%에서 1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득템 아닌가요, 여러분? 119,000원인데 19,000원. 와, 이건 안 살 수가 없지. 게다가 사이즈도 많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테니스 스커트는 아니고 골프 스커트거든요. 하지만 뭐 골프나 테니스나 그냥 뭐 운동할 때 입으면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테니스 칠 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왼쪽 허리 윗부분에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무슨 프린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타공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왼쪽에 다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얘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스커트랑 비슷하게 바지가 같이 붙어있는 제품인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쫙 붙는 레깅스로 돼 있다면 얘는 좀 이렇게 널널한 이런 핏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똑딱이 단추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뒤에 주머니가 있으면 여분의 골프공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골프는 치지 않지만 테니스 같은 거 칠 때도 뭐 여분의 테니스 공 같은 거를 여기다가 좀 넣어놓으면 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스커트 이름이 무슨 브리드 스커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타공 구멍이 막 뚫린 디테일도 그렇고, 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쫄쫄이가 저는 이게 막 엄청 안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생각 보다 되게 달라붙네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지가 않고 굉장히 편해요. 이 안에 쫄쫄이가 처음에 입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얇은 소재라서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드라이핏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또 물건 수납을 하기에도 너무 편리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처음에 그 스커트보다는 이게 조금 더 긴 느낌이에요. 아까 그거는 아예 쫄쫄이가 이렇게 보이는 딱 한 요 정도 기장감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다 덮어줘서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컬러가 약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사서 아울렛행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름에 이렇게 또 상큼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19,000원짜리를 안돈 19,000원에 샀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득템한 게 아닐까. 이 맛에 2,000 간다. 아, 그 다음 제품인데요, 이번에도 스커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는 원래 65,000원인데 30% 할인에다가 20% 추가 할인을 받아서 36,4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커트도 공홈에서 2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30 더하기 2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는 점. 이거를 왜 20% 더 추가 할인을 받았냐면 이게 B그레이드 상품이거든요. B그레이드 상품이 뭐냐면 여기 택에 보시면 이렇게 B라고 적혀져 있는 게 B그레이드 상품인데, 공정상의 문제나 아니면 뭐 오염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추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오염이나 그런 하자 같은 게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 냅다 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아울렛에 가시면 이런 B그레이드 상품 있는 쪽, 그쪽을 또 눈여겨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엄청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다수로 들어가 있고요.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레깅스랑 뭐 드라이핏 그런 소재였다면 얘는 피케 원단의 그런 소재라서 그 우리 카라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소재거든요. 방금은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안에 뭐 바지나 그런 게 따로 이렇게 붙어있지는 않고요, 고무줄 밴딩이 이렇게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세탁을 하고 막 그러면 고무줄 밴딩이 막 돌아가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밴딩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더 박음질 처리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운동복이나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일상복 카테고리로 나온 거라서 기장감이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소재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스커트보다 여기 플레어가 더 잘 잡혀가지고 뭔가 더 풍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귀여운 느낌이 드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이게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공홈에서 검정색, 흰색도 있고, 흰색은 2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홈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인데요, 요거는 원래 169,000원인데 76% 할인을 해서 39,000원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또 아울렛에 가니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골프복으로 나온 원피스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에 안감이 하나가 더 덧대져 있거든요. 근데 요게 또 메쉬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땀 배출을 잘 해줄 것 같은, 조금 더 운동을 하거나 뽀송뽀송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단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여기 가슴 부분 부분에 여기 또 이렇게 열려요. 뭔가 투피스처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는 메쉬 소재 안감이 들어가 있고, 옆에 또 주머니, 뒤에도 주머니,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시면 그냥 플레어 스커트처럼 보이지만 옆에 보시면 플리츠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의 또 귀여운 감을 더해줬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원피스 이름이 플렉스 뭐 어쩌고저쩌고 원피스더라고요. 근데 플렉스라는 뜻이 유연한, 유동성 있는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에 좀 걸맞게 원단이 아주 쭉 쭉잘 늘어나요. 스판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복으로 입어도 굉장히 편하지만 디자인이 엄청 깔끔하고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상복으로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핏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한테 기장감도 완전 딱 좋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또 커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돼 있으면 너무 좀 일자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이 허리 라인을 한번 딱 끊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살짝 여기가 플리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되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 원피스는 그 신도시의 골드미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 다음 제품인데요, 요거는 원래 109,000원인데 40% 할인을 해서 65,4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또 큰 옷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 쪽 코너도 돌아봤는데 이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옷은 많지만 은근히 바람막이가 없더라고요. 봄, 가을, 환절기, 그리고 여름에 추울 때, 그럴 때 살짝 또 걸칠만한 그런 바람막이, 회색, 남색, 흰색 세 가지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다.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웨이예요. 오른쪽에는 조던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 가슴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축구팀이거든요, 그 로고가 패치로 붙어져 있고요. 근데 약간 이 조던은 농구고 이건 축구잖아요. 그래서 농축의 조화가 잘 농축되지 않았나.
지퍼도 보시면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퍼도 아주 부드럽게 잘 열려요. 가막 안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쉬 원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어봤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원래 이게 M 사이즈가 있었고 2XL가 남아있었는데 M 사이즈로 고를까 2XL로 고를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2XL 사이즈로 골라서 왔습니다. M 사이즈도 저한테 살짝 넉넉하게 잘 맞기는 했지만 이런 또 바람막이는 약간 힙하고 또 캐주얼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감성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큼직한 2XL 사이즈를 골라서 왔고요. 이 옷을 탐내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남자친구에게 선물해주기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 바람막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투웨이 지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다. 안에다가 이제 반팔티 같은 거 딱 입고 살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팬츠 같은 거 딱 입고 조던 딱딱 신고 하면 바로 그냥 코디 끝. 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요게 약간 회색 컬러 같으면서도 약간 블루 계열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 옆에 주머니에도 지퍼가 있어가지고 안에다가 물건을 놓고 떨어지지 않게 지퍼로 닫을 수가 있다. 109,000원인데 40% 할인받아서 65,4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할인폭이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키 매장에 갔다가 반스 갔, 컨버스 갔, 뉴발란스 갔다 아디다스를 갔거든요. 근데 반스, 컨버스, 뉴발란스는 딱히 살만한 게 없었고 아디다스가 좀 볼 게 많더라고요. 요 바지를 구입을 해서 왔는데 요거는 원래 89,000원인데 여기서 70% 할인에다가 20% 할인을 더해서 21,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입어봤는데 핏이 완전 내 거지 뭐야. 그래서 전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개를 사왔어요. 아디다스에서는 바지만 그냥 사면 70% 할인인데 신발을 같이 사야지 20% 추가 할인을 더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간 친구가 신발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저는 바지를 사서 20% 할인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디다스 매장에 가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XS 사이즈만 남아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원단을 보시면 번들번들거리는 새틴 소재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아디다스 불꽃 로고가 다수로 들어가 있고요. 바지 핏이 살짝 나팔핏에다가 끝부분에는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살짝 보여준다. 밴딩에다가 끈, 주머니, 위에도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잘 샀다, 이거. 내가 두 개 산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는. 할인율도 대박이고 핏이 진짜 대박이에요. 나한테 맞춘 거 아니냐고. 근데 이런 새틴 소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디에 딱 찍히거나 하면 이게 올이 싹 풀리면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다시 입어보니까 4~5개 사올 걸 그랬어.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발목에 또 슬릿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는 이 로고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불꽃 로고. 귀엽고 레트로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고 진짜 안 살 수가 없는 바지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제가 지금까지는 이천 아울렛에 가면 무조건 나이키 매장만 둘러보고 뭐 나머지는 잘 안 둘러봤었거든요. 앞으로는 나이키 갔다가 아디다스는 한 번씩 둘러보고 올 것 같아요. 정말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득템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디다스에서 사고 싶었던 신발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샀지만 신발들도 예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천 아울렛 가실 때 나이키 매장도 둘러보신 다음에 아디다스도 살짝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천 아울렛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산 제품 중에서 이거 좀 잘 샀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하는 제품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요즘에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